둥글게 둥글게 안으로, 둥글게 둥글게 안으로. 그렇게 문질러야 돼. 그렇게 가쪽으로. 해서 깨끗해요? 깨끗해네. 그러니까 퐁퐁 많이 묻혔어? 한 방울 한 번만 찍으면 되지. 이렇게 만들어 주걱이 만들어가 한 번에 쑥 내려오더니 이렇게 만들다 이게 이게 원래 그 손바닥만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요즘은 넓은 게 있어. 넓은 게 약간 이렇게 넓은 걸로 그냥 위아래로 쫙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게 뭐 무슨 근데 깨끗하네. 근데 그 접착기를 좀 세게 하면 안 돼? 이게 제일 센 거야. 팔이? 그럼 아까 이런 왜 풀어놓은 거야, 그러면? 안 떨어지니까, 팔로 하면 안 떨어지니까. 두 개가 붙어서 안 떨어지니까. 아니, 근데 지금 약간 좀 이게 좀 저 바깥 거랑 좀안 맞잖아. 그러니까 한뭐 이게 더 세게 안더 되나는 얘기지. 세기가 안 된다고. 이게 두 가지가 그럼 있었는데, 뜰 때는 일로 떼야 되는 거야? 그랬다고 쳐. 깨끗하네. 오, 틀린. 아까랑 완전 틀린데 이쪽하고 이게 잘안 보여가지고 유리창이 깨끗하네. 얼룩이 없어지긴 한다. 오, 신기하긴 하네. 아니 그냥 호수로 가지고 이거 끌고 와서 그냥 밖에서 물로 쏴도 돼. 밑에 있잖아. 밑에 층에 물 땅이 다 밑에 층에 못 사는 떨어지잖아요. 거라고. 비 오는 거 자라고 뭐비 오는 거하고 똑같지. 아, 비 오는 거는 틀리지. 비 오는 거 저쪽에서 떨어지지만 그 호수로는 그 배가. 밑에 새 한번 닦아줘. 그 바깥 그 문만 열어놓고 거기서 그뭐 잠깐만 뿜뽕을 잔뜩 묻혀가지고 뿜뽕 한쪽에다가 비벼야지. 깔끔하네, 그래도 깔끔해. 저거 여기서 딱 보일 텐데 아마 딱 줄이 이쪽하고 여기는 더럽고 여기는 깨끗하고. 이렇게 비교하면 되겠다. 그 고무바킹에서 물기를 제거하네. 그지? 그선 따라서 가야 되는구나. 근데 이 제품 말고 더 좋은 제품도 많잖아. 아까 그 약간 폭이 넓은 거, 좋지만 그 손잡이 있고. 창문, 가운데 창문이 문제야, 이게. 가운데 창문은 한쪽을 싹 밀어버리고, 한쪽부터 반 닦고, 이쪽 편으로 또반 닦고. 안쪽 게 닦기 이제 힘들겠다. 그러니까 반 닦고, 아, 안 왜? 편하네. 그러니까 반 닦고, 아니, 이게, 안 가. 이쪽 발로 일단 반 닦아봐. 반 닦고 저쪽을 밀어서 저쪽을 반 닦고 하면 되지 않을까? 가운데 창문. 덜덜덜 떨리네, 저기. 그렇게 떨어질까 겁낸다. 그러니까. 바킹이. 방향을 그쪽 방향으로 이렇게 하는 게 맞긴 맞나? 반대 방향으로 안 돼. 뭐가 이상하다? 그지? 뭐 끌리지, 지금 자꾸. 매끄럽게 안 되네. 떴네, 떠네. 물을 많이 안 묻혀서 그러나?
깨끗하네. 확실히 틀리네. 아예 바깥에. 아예 바깥에 하고 유리창 안쪽 바깥. 별 차이 없네.